원달러 환율이 1,337원입니다. 와, 정말 많이 오르네요. 그냥 이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이라고 설명을 안 하면 유로인가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을 만큼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요, 유한타증권의 박진우 부장과 시장 이야기 나누는 시간 오프닝 픽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아침부터 어수선하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어수선합니다. 처음에는 10호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빨간색들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환율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급등하면서 불안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미국 금리 인상 다음 달에 0.75 정도 될 것에 대한 우려감, 시장이 좀 강하게 반영되면서 성장주, 기술주 섹터주들, 반도체 섹터주들 모두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11원 30전. 아, 제 눈을 의심하고 싶네요. 진짜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미국 달러 강세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하는 것들도 좀안 좋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조금 강세를 띄고 있는 종목들은 이슈가 있는 섹터들입니다. 지금 2차전지 섹터주들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화학 외에도 에코프로, 나노신소재 다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기술주 성장주인 게임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반도체, IT 섹터주들은 대체로 좀 약한 모습입니다만은 원전주들 오늘 좀 강세 보여주면서 약간 빨간색 불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섹터주들도 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에벨바이오, ST큐브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올바이오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셀트리온도 상승세, 메드포토도 빨간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섹터보다는 종목별 각계전투 양상으로 이슈가 있는 것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좀 시장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환율이 급등하니까 오히려 현대차하고 기아가 잘 버텨주고요. 현대위아 등도 좀 버텨주는 모습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주 안에서도 일부 좀 실적 기대되는 종목들 위주로는 좀 상승세가 좀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3년 4개월 만에 1,330원 돌파. 환율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진 않는데 정말 큰 변화 있을 때마다 이렇게 콕콕 짚어주시더라고요. 환율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 뿐 아니라 오늘은 전체적으로 밀려 내려가지고 이 부분이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환율 좀 상당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주 금 환율 급등하면서 불안불안했었는데 외국인이 조금 금요일날 팔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아침에 조금 관망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기관의 매도세가 큰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환율 강세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번부터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를 좀 인하하면서 상대적으로 가치의 그 부분에 좀 연동하는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시장 다음 달에 0.75 인상에 대한 그 반응도 강하게 나타나고요. 미국 국채도 지난주에 좀 오를 때이 부분도 강하게 좀 반응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좀 강하게 올라온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수출주들한테는 좀 다소 실적에 도움이 되겠죠. 지난번에 2분기 때 현대차 실적도 환율의 영향 많이 받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겠죠. 반대로 수입하는 쪽에서는 부담이 되겠습니다. 수입하는 쪽에서는 안 그래도 원자재 가격 많이 올라 있었는데 한번더 부담을 갖게 되는 거고요. 반대는 아니고 같은 맥락에서 수출이라기보다는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한테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항공이라든지 항공도 리스트류 부담이 분명히 생기겠고요. 그다음에 해외에 나갈 때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도 다 부담이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환율이 일단 크게 오르면 항상 부담스러운 게 외국인 행보죠. 외국인이 과연 그동안 한 4조 정도 최근에 바닥에서 샀는데 과연 매도를 지속할 것인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미 이 시간 통해서 지수류는 2550딱 찍어드렸고 거기 전후에서 오버슈팅된 종목부터 좀 차익 실현에서 매물 나오면서 조정에 대한 가능성 좀 맘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조정폭은 한 2450 정도 개인적으로 예상했는데 이미 오늘도 2450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좀 지수의 추가 하락의 폭은 일정 부분 좀 제한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환율의 변화가 차후에 외국인들 수급에 영향을 계속 줄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부터는 지수의 2450을 다시 재이탈하지 않는지 여부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의 변화 좀 챙겨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도 12원 오전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빠르게 계속 환율이 올라오고 있고요. 대신에 그에 맞춰서 외국인들의 매도는 좀 크지 않아서 이미 지난주 이후부터는
지난주까지 강하게 팔고 오늘부터는 강하게 팔지 않고 있어서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보다는 기관이 좀 매도하는 부분을 좀 잘 오늘 장중에 체크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환율이 좀 급등한 부분 분명히 좀 부담은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로 인해서 조금 약간 수혜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종목들이 지금 현대 기아차같이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생기고 있다라는 점 요거 섹터별로 좀 체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움직임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기술주, 성장주 섹터 약세. 조정받으면 이쪽이 확실히 더 크게 밀리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쪽도 그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다음 달에 0.5 할 것 같다 그러다가 지금 다시 또 0.75를 뭐 지지한다는 연준 의원들이 나타나니까 시장이 화들짝 하면서 미국 시장도 기술주 성장주들이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국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우리나라 금통위도 25일 날 있는데요. 금통위에서는 한 0.25 정도 금리를 좀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미국도 잭슨홀 미팅도 그때 있죠. 잭슨홀 미팅에서 어느 정도 파월이 온지를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때까지 좀 불안감을 갖고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기술주 성장주들이 그 금리 인상폭에 대한 우려감을 가파르게 좀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기술주 성장주 섹터주들 어느 정도 그 0.75 사실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었었고 다시 또 0.5로 가면서 좀 반등을 했다가 다시 또 원상태 0.75로 간다 하니까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요. 기술주 성장주들이 대체로 좀 약세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주가 하락이 최근에 좀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종목들은 다시 또 가격 메리트가 일정 부분 좀 생기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또 다시 좀 가격 메리트가 일정 부분 좀 생기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T 섹터 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최악을 고려한 주가의 흐름이 최근에 뭐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뭐 플랫폼 게임 같은 이런 성장 주들까지도 그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 탄력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찍고 지금 저가에서 올라오는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성장주나 기술주들의 하락을 좀 공포감을 갖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좀 저가에 뭐 IT도 그렇고요. 최근에 올라온 것들 봐서 좀 저가에 좀 좋은 종목들을 잘 좀 픽할 수 있는 좀 기회로 삼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원전 배터리 일부의 강세. 그렇습니다. 뭐 포스코 케미칼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몇몇 원전주들은 강하지는 않아도 빨간불을 켜고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뭐 최근에 아시다시피 신재생 에너지 섹터 주들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죠. 지금 유럽 천연가스 가격 급등하고요. 영국 물가도 상당히 뛰고 또 이제 러시아도 유럽으로 또 이제 가스 공급하는 것도 일부도 쉬는 흐름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에너지 한번 상당히 중요한 상태고요. 에너지 부족 현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또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 부분에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재생 에너지 섹터 안에서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다들 좀 낙폭을 좀 줄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 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쪽에서는 뭐 배터리 재활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섹터 안에서 좀 답을 찾아보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뭐 현대일렉이라든지 LS일렉 같은 경우도 살짝 조정이지만 차트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도력을 가지고 움직였던 뭐 배터리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섹터 전반에 대해서 가격 조정은 또 다시 한 번의 기회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뭐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인터 같이 이게 포스코 그룹주들 안에서도 흐름이 좋고요. 오늘 보시면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도 잘 버티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또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 안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섹터로 전환한다면은 2차전지, 뭐 폐배터리, 그다음에 풍력, 태양광, 그다음에 원전까지 해서 이런 신재생에너지 섹터하고 전력선까지 합쳐서 보신다면 최근에 주도력을 가졌던 종목이 지금 살짝 조정을 받거나 살짝 빨간불인데요. 요거 제가 봤을 때는 2450선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다시 또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챙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오프닝 픽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지금 뭐 말씀드린 거 안에 좀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하고요. 또 기술주 성장주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오늘은 가격 메리트에 좀 반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바닥에서 좀 가격이 올라오면서 뉴스에서도 뭔가 좀 모멘텀을 제시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가권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LG화학도 지금 10만원 깼다가 올라오는 것처럼 뭐 삼성전기도 13만 5천에서 버티는 것처럼 현대차도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19만원에서 버티는 것처럼 이렇게 좀
지수 관련 주들 하고요. 최근에 좀 많이 빠진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이런 것들은 뭐 기록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들 게임주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섹터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낙폭과대 성장주 기술주 섹터 하고요. 그다음에 주도주 섹터 전체적으로 최근에 좀 저가를 찍고 올라온 것들이 오늘 조정으로 인해서 20일선과의 거리가 많이 좁혀져 있다라면은 해당 종목들은 오늘의 저점을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조금 모아가기 전략 이런 부분을 좀 봐주시고요. 지수는 2450선 지수 로 놓고 종목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